뱃살 튀어나오는 거 옷도 프리사이즈예요. 대박이죠? 담을 줄였어요. 너무 비치는데? 쇼핑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가을이랑 겨울이 다가오니까 또 꾸준한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긴바지 코디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 긴바지 코디? 의외로 긴바지를 무서워하시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긴바지를 많이 입고 다양하게 입기 시작했거든요. 다양한 아이템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려 5가지 여러분들 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요즘 이런 그레이 진이 유행이더라고요. 엑스라지 사이즈예요. 겨울이나 가을에 난방이나 니트에 입기에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재질은 그냥 딱 일반 데님 재질이에요. 막 엄청 두껍지도 않고 간절기에 입기 좋은, 조금 밝으니까 통통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전혀 아닙니다. 저의 데일리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짠. 바지 같은 거는 거의 검정색 바지나 청바지만 입거든요. 재미가 없더라고. 맨날 똑같은 옷 입는 거 같고. 좀 새로운 도전을 해봤습니다. 짠. 핑크색 일자 코튼 팬츠예요. 이렇게 핑크색 컬러 바지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잘 어울리겠지? 이젠 잘 모르겠어요, 저도. 66걸즈에서 샀고요. 사이즈는 라지를 샀어요. 얘는 약간 겨울에 입기는 추울, 원단 자체가 좀 그 얇아요. 늦여름이나 가을에 입어야 될 것 같은, 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입고 다니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가을 하면 없어서는 안 될 바지라고 생각을 해요. 플렉스 러브앤드팝 제품이고요. 이거는 남녀공용으로 나와가지고 사이즈는 라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그냥 1차 핏의 플렉스예요. 플렉스가 착 떨어지는 핏을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그런 핏을 찾았거든요. 봄이랑 가을까지 입기에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단을 줄였어요.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인치 반 정도 줄였어요. 여기 벨트고리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벨트랑 같이 코디를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보라색 빠스락거리는 재질의 바지예요. 이렇게 안감도 처리가 돼 있고 일자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여러분 프리사이즈예요. 대박이죠? 프리사이즈인데 제가 맞는 바지가 있었어요. 운동할 때나 독서실 갈 때, 학교 체육 시간에, 집 앞 영화관, 그럴 때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약간 공항룩 그런 걸로도 예쁠 것 같습니다. 만족. 이왕 보여드리는 김에 도전을 안 해본 흰색 조거 팬츠를, 짠, 66걸즈 걸. 사이즈는 라지를 샀습니다. 아, 근데 약간 잘못 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비치는데? 어떡하지? 혹시 여러분 핏이 괜찮다 하시면 컬러 되게 많거든요? 다른 컬러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재질은 뭔가 그런 비닐 소재가 아니고 짱짱한 면 재질입니다. 조거 팬츠답게 밴딩 처리가 돼 있고 양 옆에 포켓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바지 고르는 팁을 알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댓글에서나. 제가 저번에 반바지는 30cm 이상이면 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허벅지 둘레가. 근데 긴바지는 조금 널널하게 입는 편이니까 허벅지 둘레가 32cm 이상인 거를 구매를 하면 엔간에서는 다 괜찮더라고요. 정확한 사이징이 궁금하시다면 본인이 이걸 입었을 때 허벅지가 제일 편하고 널널하다 한 바지를 꺼냅니다. 허벅지 단면을 재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쇼핑몰에 나와 있는 사이즈 치수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사면 진짜 절대 쇼핑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긴바지 코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올 가을과 겨울은 긴바지 많이 많이 입으시고 다양한 코디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그재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랑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찍찍이들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언니는 상의 하의에 넣어 입을 때 뱃살 어떻게 하세요? 뱃살 튀어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법은 딱히 없어요. 내 뱃살이 뭔가 들어가야 할 때,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그때만 힘을 빡 주고 그 이후로는 그냥 편하게 다녀요.